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김정규라고 합니다. 아, 처음에 친구의 권유로 어쩌다 가요제를 알게 돼가지고 신청해서 참가했는데 그 계기로 올해 어쩌다 프로젝트 3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스쿨 밴드를 하다가 또 인디 밴드를 거쳐서 그리고 잠깐 그 메이저 기획사도 있었고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무슨 야다, 김민종 이런 영화 앨범도 잠깐 참가했었고요. 그리고 30대부터 40대 초까지는 밤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밤무대에서 은퇴하고 현재는 인터넷 방송에서 라이브 음악 방송을 7년차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생을 노래만 해왔네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심을 담은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막상 제 목소리가 담긴 앨범을 낸다고 하니까 좀 뭉클한데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음악을 하던 사람들은 가장 욕심나는 것이 내 이름으로 된 내 음반을 갖는 건데 그게 또 제 인생 버킷리스트 1순위이기도 했는데요. 네, 어쩌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점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그 요즘은 보기 드문데 예전에는 그 여자분들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공사장 가면 잡부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집안이 그때 조금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잡부일을 하고 오시다 보면은 한 손에 빵이랑 우유를 들고 오셨거든요. 근데 나는 저게 뭐 어떤 의미의 빵 우유인지 모르고 항상 오실 때쯤 마중나가지고 뛰어가서 그 빵이랑 우유를 먼저 제가 이렇게 엄마 하면서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빵 우유가 그 당시 그 한 3, 4시쯤 되면은 네, 그 노가다시는 분들 참으로 나오시는 빵이랑 우유였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빵이 어떤 빵인지도 알고 물론 어려서 잘 몰랐지만 아무튼 그때 어떤 철없던 제 행동을 회상하면서 그걸 가사로 담아봤습니다. 아, 정말 말 그대로 어쩌다 찾아와서 제 인생 버킷리스트 1번을 이루게 해준 평생 잊지 못할 프로젝트입니다. 얼마 후면은 제 노래가 발매가 되는데 곡이 나오면 많은 사랑,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